안녕하세요, 머님입니다. 저는 지금 어제 고향집에 내려왔어요. 여기가 어디냐면요, 전라남도 순천시에 있는 입합나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그런 곳에 있어요. 여긴 우리 친정집하고 30m 거리에 있는 저 친정집 대문 앞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. 지금 한 일주일 전쯤에 왔으면 저 나무가 초록색이 하나도 안 보이고 쌀밥 같은 그런 하얀색 고봉밥 같은 그런 꽃이 피어 있었는데 좀 시기를 좀 잘못 맞춘 것 같아요. 이거 보고 싶어서 왔는데 아직 꽃은 달려 있어요. 달려 있는데 거의 뭐한 4분의 3은 떨어지고 4분의 1 정도 남은 것 같아요. 자, 저길 건너에 저 단풍나무 숲 뒤쪽으로는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숨어 있어요. 지금 저곳은 현재 천연염색방 체험방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곳이거든요. 저희 마을이에요. 제가 이곳에서 태어났고요. 이 나무는 우리 집 제가 정원수라고 이 나무 밑에서 맨날 공기놀이도 하고 땅 따먹기도 하고 그렇게 놀았어요. 저의 감성을 자극해주고 이곳에서 정말 충분한 감성들을 키워냈던 그런 나무거든요. 입합꽃. 아깝게. 아직은 달려 있어요. 아쉽긴 해도 봤다라는 거에 의의가 있으니까요. 자, 바닥을 한번 볼까요? 이게 다 떨어져서 말라버린 저 하얀 꽃이 떨어져서 말라버린 이 꽃이에요, 꽃. 너무 아까워요. 이게 다 달려 있었어야 됐는데. 자, 이 나무 여기. 돌멩이 밑에서 제가 이 돌멩이 앉아서 여기 글도 쓰고 사진도 찍고 맨날 여기 제 놀이터예요. 한 달에 한 번씩은 제가 여기 내려오거든요.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오는데 자, 아이고 새똥 쌌네. 순천 평촌리 입합나무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. 전라남도 기념물 제 184호. 로 되어 있어요. 이 나무는 물풀의 나뭇가에 속하고요. 입합나무란 이름은 꽃이 필때 나무 전체가 하얀 꽃으로 뒤덮여서 입합, 즉 쌀밥과 같다고 하여서 붙여진 것이라고 했는데 여름이 시작될 때 특히 입하 무렵에 꽃이 피기 때문에 입하목이라고도 합니다. 그래서 입합나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설이 있어요. 그래서 이 나무는 이제 높이가 13m 정도 되고요. 줄기 둘레는 3.5m 정도, 수령은 400년 정도 추정합니다. 그래서 어렸을 적에 우리 오빠들이랑 친구들이 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막이 나무를 여기를 타고 올라가서 저기 위험한데 저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놀더니 그냥 이 나무가 그냥 놀이터였어요. 우리들의 그네였고 놀이터였고 그런 나무가 저희 집 근처에 이렇게 국가보호소로 지정되어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나무를 너무 좋아해요. 내 나무라 그래, 내 나무. 자, 꽃을 가까이서 가서 한번 볼게요. 이만큼 달려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못볼줄 알았는데 올해는 지난주에 왔었으면 정말 어마어마했겠네요. 떨어진 꽃 보니까 이 꽃이 많이 필 때는 풍년을 의미한다고도 했었거든요. 근데 제 기억으로는 해마다 많이 폈던 것 같아요. 한 번도 조금 핀 적이 없었고 항상 늘 저는 이 나무가
꽃필 때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렸을 적에 이 나무를 보면서 뿌듯했던, 부자가 된것 같은 그런 기분들을 많이 느끼면서 컸어요, 제가. 그리고 꽃이 눈처럼 이제 떨어지거든요. 떨어질 때는 눈발 날리듯이 그렇게 떨어져요. 근데 꽃이 떨어져 버리면 좀 서운하긴 해요. 서운하고, 아, 꽃이 떨어진 게 이렇게 갈색으로 변해버리니까 지저분하네? 근데, 그래도 또곧 이렇게 초록색 이파리들이 이렇게 또 풍성하게 보여주니까 그냥 또 서운함도 금세 또 사라지고 1년 동안 또이 나무를 보는 재미? 그래서 이 멀리서 지금 마을을 이쪽 저쪽에서 지금 뒷걸음질 치고 있어요, 제가. 뒷걸음질 치다가 이게 무릎 엉덩이에 빠지면 안 되는데 이 나무가 얼마나 멋지구리한 나무인지, 제가 이 나무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, 이 나무는 사계절이 다 멋있어요. 정말 멋있는 나무인데 정말 멋있죠? 이게 꽃이 하나도 안 떨어졌으면 얼마나 더 멋있었을까요? 정말 좋습니다. 뱅뱅 돌아서 이렇게라도 이만큼이라도 보게 돼서 참 너무 좋아요. 아유, 아직까지 안 떨어진 거. 바람 불 때는 정말 눈 날리듯이 떨어지는 그 광경이 정말 장관을 이루거든요. 멋진 순천시 평촌리 이팝나무.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, 크고, 그런 이팝나무였습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